어느 날 성종이 신하에게 중국에 가서 이 동물을 사오거라 라고 명을 내립니다. 외국에서 이 동물을 기르고 사용하는 걸 보니까 조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특히 전쟁할 때 무거운 거 싣고 다니면 이거 도움이 되겠는데? 라고 판단한 거예요. 무거운 거?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저 알아요. 자, 문제 나갑니다. 성종이 관심을 보이며 외국에서 들어오려던 이 동물은 무엇일까요? 보지 마세요, 예원 씨. 진짜. 선생님, 예원 유생이 자꾸 봐요. 저 눈 안 좋아서 안 보입니다. 뭐 적으셨어요? 뭐 적으셨어요? 뭐 진짜? 오, 오케이. 저도 생각했어요. 에이. 안 돼, 가르쳐주면 안 돼. 하나, 둘, 셋! 오호, 좋아, 좋아. 역전을 합니다. 뭐 쓰셨어요? 끼리, 끼리, 끼리. 아, 이거 좋네. 끼리, 끼리. 자, 저희 팀 또 점 모음합니다. 잠깐만, 저 낙타를 기린어 썼어요. 아, 기린은 쓸데 있어, 쓸데 없잖아요. 아니, 제가 유일하게 지금 생각이 안 나서 컨닝했는데 틀리시면 어떡해요? 틀렸어요, 저. 아니, 여기 한 번지도 못 맞힌 사람을 컨닝하면 어떡해요? 아니, 기억이 안 나서요. 아, 그러면 나단 씨는 낙타가 확실하다고 생각하세요? 낙타 확실해요, 저. 자, 좋습니다. 한 번만. 근데 정답이 있나요, 선생님? 이 중에 정답이요? 네. 정답은 있습니다! 오! 그럼 낙타인가 봐. 기린일지도 몰라. 성종이 사오라고 한 이 동물은 바로 이겁니다! 오! 네! 와! 와!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진짜야! 진짜 다! 저 낙타 생각했는데 기린이었었어요. 약간 외국인 찬스 없나요? 외국인 찬스. 이게 지금 유진 유생의 노래의 힘인 것 같아요. 꼴찌에서 바로 탈출하셨어요. 와, 진짜 대기. 야, 이거 재밌네. 자, 성종의 호기심을 자극한 낙타. 정확한 기록 한번 보시죠. 낙타는 무거운 짐을 싣고 멀리 갈 수 있으니 군사를 일으킬 때 양식을 나를 만하다. 배 60피를 보내어 사오도록 하라. 그런데 신하들이 반대한 거예요. 왜? 왜냐면 당시 낙타는요 콩 400석에 육박하는 아주 값비싼 곡물이었습니다. 이걸 쌀로 환산하면 160석인데 지금으로 치면 무려 14,400kg에 해당하는 정도입니다. 와, 엄청난 거죠? 게다가 조선에서 낙타를 평상시 어디에 쓰겠어요? 이러니까 신하들이 반대했는데 중국에서는 출정할 때 낙타를 사용한다고 해서 뭐 한번 시험해보려고 했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물러나요. 그래서 아마 낙타를 한번 키워보고 싶었나 봐요. 자, 성종이 이렇게 특이한 동물의 호기심이 넘쳤다면 이번엔 동물 때문에 머리가 아팠던 그 왕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조선 제3대 왕 태종인데 카리스마, 다혈질, 정말 뭐 무서운 이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그런 태종의 이 머리를 지끈하게 만들었던 동물이 있어요. 일본 국왕 미나모토 요시무치가 사자를 보내어 코끼리를 맞췄으니 코끼리는 우리나라에 일찍이 없었던 것이다. 자, 바로 당시 일본 최고 실권자였던 쇼군. 그 쇼군이 선물로 보낸 게 코끼리였습니다. 그러던 1413년 어느 날 태종이 코끼리 때문에 노발대발하는 일이 생깁니다. 왜요? 당시
정삼품 고위직에 있던 이우, 이우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코끼리한테 밟혀 죽은 거예요. 어머. 와. 와. 자, 그러면 대체 이우라는 사람과 코끼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 당시 이우도 코끼리를 처음 봤을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그런데 이우가 코끼리를 보고 아이, 참 기이하고 못생겼네. 에이? 태! 침을 뱉었어? 하고 비웃음 침을 뱉은 거예요. 그 순간 코끼리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우가 코끼리에 의해서 밟혀 죽은 결국 코끼리가 사람을 죽였다는 이 보고가 태종한테 곧바로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서 조선 골든벨 문제 나갑니다. 스피드 퀴즈. 오케이. 화가 난 태종은 코끼리를 어떻게 했을까요? 조라인. 조라인. 태종은 그냥 참지 않습니다. 바로 칼 들고 코끼리의 코를 잘라버립니다. 너무 극단적인데? 코를 잘랐다. 네. 오다. 나 있을 때 코끼리가 없었거든. 그때 이것 때문에 지끈지끈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김라인. 네, 김라인. 자, 멀리 있습니다. 코끼리 이거 어떡하지? 하다가 장내 서커스를 엽니다. 오답. 장라인. 코끼리를 굶어 죽였습니다. 오답. 아, 김라인. 조선시대 사람을 죽이면 곤장을 주던지 유배로 보내잖아요. 접근 좋아요. 코끼리한테 의금부를 보내, 의금부에 보내거나 유배로 보내요. 똑같이. 자, 하나만 선택하십시오. 코끼리한테도 똑같이 유배로 보냅니다. 바꿀 기회 드릴게요. 안 바꿔요. 안 바꿔요? 네. 정답. 오케이. 맞습니다. 참 재밌네요. 재밌네요. 여기 지금 아주 그냥 정말 저희 팀 좀 파랑을 조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혼자 고급부터 하는 느낌이라서. 아니, 이쪽 두 팀은 뒤에서 많이 활약이 나오는데 저 혼자서 지금 총대 메고 싸우는 느낌이라 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당시 태종은 코끼리를 더 이상 사람 많은 한양에 그냥 놔둘 수 없다고 판단한 듯해요. 그래서 코끼리는요, 오늘날 전라도 여수의 장도란 섬으로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아이고야. 네. 그런데요, 섬에 먹을 게 없어가지고 바로 비쩍비쩍비쩍 말라간 거예요. 너무해. 결국 마음이 약해진 태종이 다시 코끼리를 데리고 오라라고 해서 유배 6개월 만에 한양에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후 코끼리는 세종 때까지 아주 다양한 말썽을 일으키면서 계속 왕실의 골칫덩이로 존재하다가 죽은 걸로 보여요. 근데 진짜 이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나도 처음 들었어. 맞습니다. 태종 때도 코끼리가 있었어요.